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4월 경매시장에서 진행 건수와 낙찰 건수 그리고 평균 응찰자 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 경매 진행 건수와 낙찰 건수가 3개월 연속 증가했었는데 4개월 만에 감소고요. 그리고 평균 응찰자 수는 1분기 내내 감소했다가 4월에도 이어서 계속 감소한 것이죠. 네, 부동산 시장하고 경매시장 살펴보면은 경매시장이 사실상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채무 불이행이 있거나 또 세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통상은 신청하고 나서 최소 6개월이 지나서 경매를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경매 지표가 6개월은 후행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시장보다는 선행하는 것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의 호황이나 불황을 경매시장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여러 정책들도 있었고요. 여러 규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하고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다양한 분석 방법이 있지만 이 경매 시장을 가지고도 많은 해석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법원 경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지지옥션이라는 회사에 제가 데이터를 요청했는데요. 4월 30일 기준 경매 진행 건수가 1만 554건, 낙찰 건수가 4,268건을 기록해서 낙찰률은 40.4%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게 올해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낙찰률이거든요.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많은데 네. 낙찰을 받은 건수는 적다. 그래서 유찰이 많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평균 응찰자 수는 3.98명인데 이게 올해 들어 가장 적은 데다가 4월 들어서 4명 이하로 처음 떨어진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분기에 진행되는 건수하고 낙찰되는 건수는 계속 증가를 했고 또 평균 응찰수는 감소를 했다라는 걸 보면은 뭐 시장에서 불안 요인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응찰을 하는 그 수가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글쎄요 뭐 경매 시장에 특별한 메리트를 잃은 걸 수도 있고요. 또 경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뭐 어떻게 보면 경매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가에 매입해서 고가에 차익을 실현하는 분들이 많은 텐데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경락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뭐 사실상 뭐 시장에서는 일정하게 뭐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대출에 대한 규제도 역시나 일반적인 주택 시장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경매 시장에는 특정한 가격에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참여를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수를 봐도 1월부터 3월, 4월, 1월부터 3월까지는 꾸준히 늘어났지만 근데 응찰자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추세를 봐도 시장에서 불안 요인은 쌓여가고 있고 뭐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는 뭐 여러 요소들은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체크포인트를 봤거든요. 일반적으로 빚을 못 갚았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다 시장 가격보다는 싸게 이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은 줄었고 경매 물건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무래도 경매 시장에는 호황, 부동산 시장에는 불황이 아니냐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반드시 일치할 수만은 또 그렇죠.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매 법정이 계속 휴정을 반복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물건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도 사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낙찰가율은 오르고 있거든요. 네, 자료를 한번 보니까 1월에는 76.3%, 2월에는 77.9%, 특히 3월 같은 경우는 82.6%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사실 이 틀로만 봤을 때는 뭐 경매 시장에 있어서는 호황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호황인데 낙찰가율을
참 이게 뭐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한 이 수치가 재밌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약찰가율이 기존에는 18년 전이었어요. 한 20년 가까이 된 2003년에 7월 79.1%였는데 낙찰가율이 82.6%가 3월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경매시장의 경쟁은 특히 경매시장에서는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하고 좀 다르게 지금 호황이라는 뭐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낙찰가율이 오른 것은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부동산 경매가 물론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경매가 좀 이제 더 싸게 살 수 그렇죠, 있겠다. 네, 네. 아무리 그 낙찰가율이 높아도 시세보다는 싸니까 그런 건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보면 4월에 KB국민은행 기준 9억 8,667만 원을 기록했고요. 3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할 때 3억 원 이상 올랐어요. 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을 보면은 100%를 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매 시장도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보유세나 이런 세금을 중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낙찰가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경매 시장에서도 일정하게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월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을 살펴보니까 112.2%예요.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해서도 10% 이상 높은 수준이고 이런 것을 선택을 한 사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B 조사 기준으로 봐도 가격이 3억 이상 올랐다라는 것을 보듯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같은 경우는 경매 낙찰가율이 서울보다도 더 높아요. 122.8%를 기록했고 또 우리가 익히 특정한 도시를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도시들 뭐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역시 같은 경우도 아파트 낙찰가율을 100%를 넘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법원 경매 이 진행 건수, 낙찰 건수, 또 낙찰 가율, 응찰 수,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지만 그 안에서도 낙찰 가율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을 지금까지 상승을 해왔고 추가적으로도 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낙찰가율이 높지만 네. 또 감정가가 시세와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감정가라고 해도 시세보다는 대체적으로 낮다는 그렇죠, 인식이 낮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네, 현재 지표가 6개월 후행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경매 이제 정확한 지표는 아마 올 하반기쯤에 경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네. 매매와 이제 네. 분양뿐만이 아니라 경매 쪽으로도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이런 경매 지표들도 잘 공부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